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힘드시죠? 좀만 힘내서, 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상 주택자를 보겠는데요. 주택자분 꼭 시험에 합류 나오니까 잘 받으시고, 특히 주택자분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자분 있는데, 지역 주택자분이 시험에 잘 나오니까 또 지역주택자분 간식에 봐두셔야 돼요.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번 주택법상 지역주택자비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수 있는 경우와 결혼 후 법인에서 수충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조합원이 사망했다 그러면 당연히 상속인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충원 가능하죠. 조합원이 무작위로 판명돼서 자격상실하면 또 충원시킬 수 있죠. 2번 맞고 3번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세에 대해서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시장소득청에 받았다. 그러면 모집할 수 있습니다. 4번. 조합원을 탈퇴 등으로 조합원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도 60%가 됐다. 주택건설 예정세에 대해서 50%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에 추가 모집 가능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맞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가 되었다. 그러면 50% 이상 되게 그럼 또 충원할 수 있죠. 그래서 모집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셔서 2번, 자, 지역주택자별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이 지역주택자별 설립하기 위해서 시장소구청에한테 설립인가 신청 내려고 한다. 그때는 1번, 3번, 4번, 5번 서류 냅니다. 근데 2번, 바로 조합원 동의를 받은 정산서, 우리 도움 문제 다 계산 끝났지? 도움 문제 다 해결했지? 이게 바로 정산서입니다. 정산서는 바로 조합원들 분양 다 받고 사업이 종결되잖아요. 그때 해산할 때 해산인가 신청해서 인가받아 해산할 수 있는데, 해산인가 신청서 낼때 처음 받게 정산서, 정산서. 여기다 처음 받게 정산서입니다. 그래서 2번은 해산인가 신청할 때 내는 것이고, 1번, 3번, 4번, 5번은 설립인가 신청 시낼때 처음 받을 서류다. 이렇게. 특히 그 5번 지문은 잘 받으세요. 5번은 지역 주택자 설립인가 또 주택건설자 설립하는 직장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서 내는 거지,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서 낼 때는 그 5번 서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 지역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서 낼때 주택건설 대지에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고 15% 이상의 토지소유권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수차 아주 중요한 거 암기하시고요. 3번.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4번이 틀렸는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된 자가 조합원 자격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있잖아, 애당초. 그날을 기준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 공고에 틀렸습니다.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고요. 4번. 지역 주택조합에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은 조합 설립 인가가 있은 이후에는 자신의 의사에 의해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이 조합 계약의 제함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습니다. 있다. 2번. 이때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을 잘못해서 잘렸단 말이에요. 총회 의결로 제명된 조합원도 조합에 자신이 부담 비용이 있다면 계산해서 나머지 있으면 주세요라고 환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습니다. 자진 탈퇴한 조합은 제명된 조합은 모두 다 환급 청구 가능하다는 거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 조합장 감사, 이런 조합 임원 선출하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조합장 감사 같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를 할 때는 조합원이 최소한 2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4번. 조합원을 공개 모집한 이후에 조합원 자격상실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려면 시장소구청장한테 우리 또 조합원 모집할래요라고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신고하고가 틀려서 하고 그말 줘버리고 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 4자 줘버리고 선착순 그렇게 해야 되죠. 모집할 수 있다.
선착순범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세 간대 틀렸어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5번 조합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래서 당연 퇴직을 했다. 그가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기 때문에 조합에서 채무자 됩니다. 상실한다 틀렸어요. 상실하지 않는다. 5번 주택조합이다. 옳은 거. 1번 이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가지 중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직장 주택조합 하는데 그래할 때는 관할 시장 소속청한테 설립 신고하면 되지 인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가가 틀렸어요. 신고. 근데 주택을 건설해서 마련하고자 직장인들이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 인가 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것. 2번 지역 주택조합은 임대주택을 건설한 건설 공부하는 세대수를 포함하여 주택건설 예정서의 3분의 3의 조합은 구성 틀렸죠. 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을 모집한다. 그때는 임대택의 세대수는 제하고 바로 분양하게 될 주택 세대수 대비 50% 이상으로 구성하고 최소 20명 이상 모집해야 되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포함하여 그 말을 지워버리고 제하고 주택건설 예정세 대수 3분의 1, 3분의 1 지워버리고 50% 이상으로 조합으로 구성한다. 다만 최소 20명 이상이 된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공동택의 소유권이 수인에 소관한다. 수인의 공에 소관한다. 그럴 때는 그 예컨대 101동 101호에 구분 소유권은 하나밖에 없는데 구분 소유자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모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거 아니고 100명 중 대표는 한 명만 조합원 지위를 준다.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수인이랑 해서 여러 명이죠. 여러 명 모두를 지워버린다. 틀렸죠. 모두를 지워버리고 대표하는 한 명만 그래야 되죠. 대표하는 한 명만 정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후 조합원이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상속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서 들어옵니다.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들어요. 그래서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다 들어오니까 충원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있다 그래야 돼. 이때 상속을 통해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은 조합원 자격권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5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죠. 넘어가시고 6번 6번을 보시면 주택법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한다. 그 말은 지역하고 직장을 전제하겠다 이거죠. 1번 아까 했던 것으로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고 3번만 보겠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수의 예정세대수 예정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구성해라 50 최소한도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 된다 20명 그래서 10명이 틀렸죠. 남은 다 맞고요. 오른쪽 429페이지 예상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주택조합 설명 옳은 거인데요. 1번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건설에 따른 업체. 건설이 나오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세대수 증가가 없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그래야 돼요. 그래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2번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한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할 필요가 없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계획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 아까 했죠. 국민주택 공급 직장 설립 시장수 구청 신고한다고 했지 인가 틀렸죠. 5번 아까 했던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한
주택건설 예정세수 그때 줄까 봐요. 건설이 따로 없어요. 건설. 건설 예정수가 나왔다 그러면 지역하고 직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지역 직장 주택조합 그래야 되죠. 그래야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2번 주택조합에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는데 반복되고 있는 것은 통과하겠습니다. 1번 아까 했던 것인데 그래도 한번 볼까요? 지역 주택조합하고 직장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모집 신고서를 내야 돼요. 모집 신고서를 내려면 주택건설 대지단 사용권을 최소한 50% 이상 확보해서 그 서류를 내야 모집 신고가 수리됩니다. 신고서 내고 나서 바로 조합원 모집 열심히 해가지고 바로 조합설 민가를 신청해야 되죠. 그때 조합설 민가를 2년에 신청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인가 신청하려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고 대지 토지 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해서 내야 조합설 민가 받아갈 수 있죠. 그 내용이 2번 나옵니다. 3번, 4번, 5번은 읽어보시고 자 문제 3번으로 들어가는데 주택조합 틀린 거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꼭 읽어두시고 5번 보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 가입을 신청하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 않아부터 며칠 내에 그 가입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가? 바로 30일입니다. 60일이 틀렸고 30일 내에 처리할 수 있어요. 처리했다면 그자가 납입한 가입비 등은 깨끗하게 환급해서 되돌려줘야 됩니다. 위약금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아주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433페이지 6번에 또 나오죠. 6번에 자 주택조합에 대해 틀린 것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쭉 읽어보시고 4번 보면 나오죠.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제에서는 그 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처리를 이유로 위약금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다가 틀렸어. 없다 그래야 되죠. 없다. 나머지 지문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432페이지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를 보면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하는 설명주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 공동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명하는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이죠. 그때는 바로 시장수 구청장한테 설립인가 신청되려면 결의증명서가 들어가죠. 그때 결의증명서 낼 때 얼마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냐. 기업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한다. 그때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수요와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 캐리 및 각 동의 구분수요 및 의결권을 각 가반수 캐리가 있으면 되고 한 동만 리모델링하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요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 캐리가 있으면 돼야 돼.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5번 문제는 자 이 주택법상 법인을 만들었던 경우 5억 원 자본금 개인인 경우는 10억 이상의 자산평가인 자본을 보유한 자 중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개인명으로 또 법인으로 5억 원 있다 그래도 어떤 자들만 이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해서 조합원 가입 알선 같은 것을 해서 처리할 수가 있느냐. 1번부터 4번까지만 업무 대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 5번 아니라는 것 받으시고 그래서 특히 그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법 구조에 따라 중개업자가 됐던 자도 이 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 알선 업무 같은 대행물을 수행할 수 있는데 그때 법인, 중개법인은 자본금 5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개인명으로 업자가 됐던 공인중개사는 자산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이 있다라는 서류가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 되겠고 434페이지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해산 등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까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50% 이상 확보해서 조합원 모집신고 냈다? 신고 수리했다? 신고해가지고 열심히 조합원 주택건설 예정세에 대해서 50% 이상 모집하고 주택건설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함과 동시에 토지 소유권 15% 이상 확보해서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기간은 2년 줍니다. 2년.
2년까지 바로 설립인가를 못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총회 열어가지고 조합총회에서 주택조합 가입 신청 전후 구성 총회 의결을 거쳐서 주택조합 사업 종결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이 주택조합이 나름대로 그 기간 내 설립인가를 받아냈다. 설립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주택 건설 절차에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냈다면 조합은 설립됐으니까 조합 측에서 사업계획서 작성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2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년에 신청에 따라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하죠. 여러 가지 서류 보완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3년이 되나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번은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통과해도 되겠고요. 참고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8번. 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 임원은 뭐 조합장 감사인 애들이죠. 결격사에 해당하면 해먹을 수 없는 자들이죠. 1번, 2번, 4번, 5번은 결격사자예요. 그런데 3번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 선고유를 선고받고 그 위에 경을 경과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경과하지 아니한 자만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과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이 결격사유자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겠는데, 자, 주택조합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나부터 2년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맞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년에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에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해야 돼요. 2번 주택조합하고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으로서 세금뿐 아니라 기축 자신의 기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 있다가 중요하고 있다. 그 다음에 3번 꼭 읽어두십시오. 4번을 보면 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모집체는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을 바로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 이해했음을 서면으로 확인받아서 그 가입 신청자에게 하나 교부하고 그 복사본인 사본은 자기들이 보관한 데 몇 년간 보관했냐? 10년간이라 5년간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5번은 참고를 읽어보시고요. 10번 보겠는데 주택조합이다 틀린 것. 1번 지문. 2번 지문 꼭 잘 봐두셔야 돼요.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를 요하지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자보다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 맞고요. 2번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들어올 수 있는 거 맞습니다. 3번 지역주택자의 조합원은 조합설 민가일 신청 현재 조합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 지역적 범위에 몇 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사업이 되냐? 6개월이죠? 1개월이 아니죠. 그리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아까 했으니까 맞고요.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 유무와 관계없이 지역주택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5번은 참고용으로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 이어서 주택건설 자금과 주택상환 사채 파트가 있는데 주택상환 사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주택상환 사채는 함재가 꼭 나오므로 잘 정리를 해서 점수화시키기 바랍니다. 1번 보겠습니다. 주택상환 사채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 주택상환 사채 1번 한국토지지동사가 발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토지지동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만이 발행할 수 있죠. 2번 발행할 때는 반드시 김영증권만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3번 이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원칙은 안 되죠. 그러나 외주로 그 사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세대원 전원 다른 행정으로 뭐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 발생해 이사간다든가 세대원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을 이사간다든가 상속받은 주택뿐만 아니라 또 해외로 이주간다든가 전원이 가야 된다.
세대원 전원이 해외에 가서 2년에서 체류하고자 그때는 그 주택상황 사채 양도 양수가 허용되는데 이래가지고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을 하고 싶다. 그때는 명의변경을 확실히 해야 되죠.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권자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하고 또 채권에도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록해달라고 해서 기록해야만이 발행자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다. 4번 맞고 이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했던 자는 사갔던 자에게 원천 주택을 3년 안에 건설 갚아주고 현금 상환이 요구 들어오면 현금 상환도 가능하죠. 5번 중요한데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 사채를 발행하고 난 다음에 법을 위반해서 국토교통장이 등록을 말소했다. 말소 효력은 이미 반했던 사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예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왜? 등록사업자가 발행했던 것은 반드시 보증을 받아서 발행했던 건이니까 보증회사에서 책임집니다. 그러니까는 무효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상실한다 틀렸고 상실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다. 5번 틀렸습니다. 2번 문제도 같은 문제죠. 2번 자 주택상환사채다 틀린 거. 1번 누가 발행할 때만 꼭 보증을 받도록 됐냐? 등록사업자 한국토지등산공적기관으로서 절대 보증받지 않고 발행한다는 거 꼭 알아주시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려면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꼭 받아야 발행할 수 있다. 2번 아까 했고 3번 했는데 상실된다가 아니라 상실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4번 5번은 읽어보는데 5번 중요해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발행계획 쓰자 가지고 누구한테 승인받고 발행하냐 국토교통부장 아주 중요하고 문제 3번은 자 주택상환사채를 팔았습니다. 자금 들어왔습니다. 한국토지지동사 그 등록사업자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는 데 써야 되냐 그 주택건설하는 데 땅 구입한다든가 대지 조성하는 데 쓰고 또 공사비로 쓰고 건축자재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써야 되지 다른 데다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3번은 그건데요.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이 사용될 수 있는 용도로 명시된 것을 모두 그런 거 기업 주택건설 자재 구입하는 데 쓸 수 있고 택지 구입하고 조성하는 데 쓰고 맞습니다. 근데 디귿 리을 주택조합이 이 주택상환사채 발행자 아니죠. 주택조합은 절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 어찌고 저찌고 이건 절대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니죠. 넘어가시고 예상문제 1번 보면은 주택상환사채 틀린 거 해가지고 1번 2번 중요해요.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했습니까? 3년 이거 주택상환사채 발행부터 바로 주택공급 공개 계약 체결까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기억하시고요. 3번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나요? 이 주택상환사채에 대하여 발행권은 주택법에 규정한 것을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주택법이 더 우선이에요. 3번 틀렸죠.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고 없으면 상법 중 사채 발행 규정을 나중에 보충 적용한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4번, 5번 아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441페이지 사업주체와 사업계획 승인 감리 사용검사 이 파트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죠. 안녕히 계십시오.